하진 않지만 정성이 중요하니까 이따 가서 집에 가서 편의점 줄게. 그리고 항상 나 때문에 고생한 엄마 아빠 누나까지. 예전에는 철들지 못하고 내가 생각이 없었어. 나도 인정해. 그래가지고 하는 짓 동안 많이 했지. 하지만 엄마 이제 여기 이렇게 플레디스에서 오고 나서 목표가 생기고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뭔가 희망을 찾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다시 더 크게 만나보고 싶어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좀아 형, 귀재 좀 오늘 기타 진짜 잘 아니요, 지금 딱 왔는데. 아니 형, 나 편을 좋지 마. 아 지금은 아니에요 형. 알았어 슬픔을 지워줄게. 아 그거 말고 띠리리링 그거 말고. 오 그거 좋아. 아 근데 방금 시작해 들어가. 나 갈 거야. 나 갈 거라고. 엄마 미안해요. 아 좀 빨리 좀 봐주셔요. 아 슬픔 어떡할게요. 아까 뭐야 진짜 아까 벗어. 아 저 할 때도 그죠 살짝. 어디서 뭔가 어디까지 했지? 어디까지 했죠? 플레디스에 와서 여기 회사에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정말 인연인 것 같아. 여기 와서 모든 게 약간 많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하는 행동도 바뀌고 많이 철든 것 같아요. 여기 와서 앞으로는 앞으로 좀 더 성숙한 어른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성민이가 될 거고 빨리 승관이랑 뭐 지수형이랑 우리 세븐틴 멤버들이랑 같이 데뷔를 해서 꼭 성공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 이따가 엄마 아까 5분 전에 너무 약한 모습 보여드린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요. 왜 울었지?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. 그냥 어머님께 아들야 사랑해요. 사랑해 엄마. 우리 모두의 엄마. 저희 엄마가 성민이 형의 엄마 같을 수 있고 모든 다 그렇죠. 같은 엄마. 모든 멤버들의 엄마는 저희들의 엄마죠. 엄마 라는 단어만 들어도 순간 다 코끝이 찡해지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해 하면서 하트 이렇게 보내면서 끝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엄마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엄마 보고 싶어요. 미국 못 가요. 엄마 이따 봐. 엄마 언제 봐? 아 진짜. 미국 가서 엄마 봐. 엄마 들어왔는데. 엄마 주려고. 엄마 아빠 사랑해요. 울지 좀 말자샤. 안 그렇게 해주세요.